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청함을 받았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도널드 트럼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 이목을 끌어갔던 사람이죠. 근데 뭐 오늘 뭐 뉴스나 여러 가지 평가를 보니까 이제 힐러리에게 거의 95%의 당선 확률이 이제 생겼다. 트럼프는 이제 거상 희망이 없겠다.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또 힐러리에게서 이메일이 어떤 것이 또 폭로가 될지 모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그 뉴욕의 한 빌딩을 사가지고요 전체를 막 금으로 거의 도색하다시피 금색을 칠하고 그 빌딩 이름을 트럼프라고 지었어. 자기 이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했고 또 곳곳에 그 어마어마한 그 불을 통해서 장소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계속 연발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미국 대선에 나가게 되고 TV에 계속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행적과 자기 말이 나오게 했죠. 이 타임즈의 수석 편집자이고 작가인 제프리 클루거라는 사람이 옆집의 나르시시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르시시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로 트럼프를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뭐 안하모인적인 태도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또 과장된 태도, 또 이 사회적 둔감함,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방법 안 가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르시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나온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성적인 애착,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 자기 집착에 계속 좀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를 1950년도 1980년대까지 했습니다. 근데 추적해 봤더니 거의 540개의 문항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문장에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를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50년대에는 12%에 불과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80% 대학생들이 80%가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대에는 12%밖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거죠. 심지어 90년대에는요 나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나보다 더 별로인,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거의 8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가 옳고 자기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자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학생들이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5%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1인칭 사용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보드 차트에 수록된 12곡의 가사들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는 단어는 30%가 증가하고 우리라는 단어는 40%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 나 중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자기가 가장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러려는 아주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오는 거예요. 뭐 80%, 75%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자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나르시스트들 만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자기의 자기 중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지금 식사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서 나머지 부분에서 청한 사람 중심으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청한 사람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손님을 잘못 청한 것을 보고서 잔치를 할 때는 그렇게 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청할 때 너희가 청할 때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큰 잔치 비유로 나오죠.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청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의 평가와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나를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런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좋게 보든 아니면 더 나쁘게 보든 이 편차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편차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를 범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입장도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다르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바보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은 반드시 갈등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맞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규정해야 될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제 바른 자아인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7절부터 9절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수치를 부른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어디에 앉을지, 잔치에 딱 들어갔는데 어디에 앉을지를 보면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잔치에 어떤 자리에 딱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상석이 있고 그 다음 일반석이 있고 말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으세요? 어디에 앉으세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페라 관람권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보니까 VIP석이에요. 그럴 때 당연하지, 나한테는 VIP석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게 뭔데 VIP석을 주시나, 아니 저는 그냥 일반석도 황성하고 자 2층 뒤쪽 구석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어떤 자리에 앉을 때 대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디를 택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높은 자리. 여러분 게임 예전에 해보셨어요? 의자 이렇게 몇 개 놓고서 뱅글뱅글 돌다가 놀이 멈추면 빨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하나 모자라면은 그 사람이 또 순례가 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 앉으려고 지금 뱅글뱅글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 왜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 요구 연연할까? 이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리에 대한 연연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아니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높은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장자 붙은 거, 뭐 완장병이 걸렸는데 완장 하나 차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이 높은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좋습니까? 사실 뭐 지금 대선 후보로 뭐 경쟁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요, 그 높은 자리가 권력의 맛을 주지만 사실 그 자리처럼 정서가 파괴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큰 책임이 있고 그 삶의 스트레스, 그만큼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정서적인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실력보다도 그 자리가 더 높으면 본인에게도 비극이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회 전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알맞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 꼭 맞는 자리를 찾아가야죠. 높은 자리를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자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뭐 길거리에서 싸운 건 뭐냐면 누가 크냐로 싸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제 누가 크냐고, 예수님 오른팔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쑥스러우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누가 큽니까?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택했거든요. 그들은요, 누가 크냐고 잴 것도 없는 하류층들이에요. 정말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관심이 내내 높은 자리에요. 높은 자리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바리새인의 두령이 집에 모여서 바리새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높아지는 건데 난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열 의식입니다. 개 같은 동물들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입니까? 얼마나 서열 의식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딱 가서 주보에 장로님들 명함이 쫙 있는데 이거 막 여러 명의 장로님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막 가나다라 순이 아니고 복잡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휴,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지금 장로 뽑힌 순서가 있는데 표수가 다른데 몇 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상하다,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네. 예수님 마음과 너무나 다르네. 교회가 군대입니까?
소멸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줄 세우기.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반장상 부반장상 가면서 높고 낮은 거 이런 것들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 소멸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허망하고 헛된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상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자기 부족한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것인데 참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회, 지금 총회 도무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노회장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무슨 총대, 그 다음에 무슨 부장, 국장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굉장히 봉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되고 많은 물질이 투자되는 건데도 그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고 또 원수지게 되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연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과연 높아진들 나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고대에 아무리 높은 사람들도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다 쓸데없는 허망한 짓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그를 기억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막 이럽니까? 굉장한 위인을 어쩌다가 생각이 나거나 누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훌륭한 분 있었지 그러고 말지,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거듭나기 전까지 야곱의 관심은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와 아주 집요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을 가지를 못해요. 왜요? 에서 형이 칼을 빼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뺐으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못 갔어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씨름하고. 거기서 완전히 환도뼈가 부서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에서가 가까이 오니까 얼굴을 땅에 일곱 번 대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형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벌레입니까? 자벌레 기어가듯이 기어가잖아요. 지금 할아버지를 만나도 그렇게 안 만나요. 여러분, 할아버님 만날 때 얼굴을 땅에다 일곱 번 긁으면서 가요?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 만날 때 그러나요? 근데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은 형인데 그 형을 만날 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하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땅에 쫙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상대편을 높여주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로 갈까? 그것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자꾸 낮아지고 내려가는 거, 비우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 꼭
성숙한 영혼으로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 타인의 평가보다 낮아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야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이제 처방이 이렇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스스로 높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진짜 주인이 와서 너 왜 여기 왔냐, 지금 저 어르신 올 생각 너 비켜줘 하면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예. 즉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리매김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자리매김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맨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거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 일로 앉으시죠 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만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의 위상인데 그분은 그 정도 앉아야지 하는 자리에 그 집 주인이 와서 앉힐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가치평가와 내 자리 차지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지 내가 내 자리를 내 수준을 규정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다 주인 머릿속에는 지금 누구는 어디 앉히고 다 자리가 배석이 돼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자석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사회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냐 그것이 중요하지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달라라는 것은 좀 닭살돋고 징그럽고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청함 받은 사람일 때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위상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색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내가 해야 돼 하고 강제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태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뽑는 거죠.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 스스로 이 정도 수준은 대우를 받아야 돼라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오늘부터서 내가 내 자리매김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아마 정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지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낮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높아진 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영광을 얻겠다고 말하죠. 만약에 낮은 곳에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저 위로 가서 앉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저분 우습게 봤는데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라.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제 특징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은 너무 훌륭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제가 영이 맑고 행복하고 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고 아파할 때 제 모습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아, 왜 저런 모양일까. 근데 그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늘 누구를 봐도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정상,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고, 늘 삐딱하게 뭐가 문제만 보이고 이럴 때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혼탁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겠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싫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 그 유명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하나님이 나를 낫게 여겨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 맞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건 낮추건 상관없이 그냥 끝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것도 편한 일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은 사람이 비참해지죠. 노르망디에 사는 오시코른이라는 연금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이 구두쇠가 뭐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조금만 가치 있는 거 있으면 다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똥이 묻은 노끈이 있는데, 그 노끈이잖아요. 그거 씻어서 쓰면 되니까 그거를 주우려고 다 엎드렸는데, 마구 수선 그 하는 할아버지가 빼빼 마른 그 말랑탱이 영감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창피하잖아요. 말똥 묻은 노끈을 이 구두쇠가 이제 주우려고 하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창피해갖고 빙글 돌면서 뭐 귀중한 걸 찾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막 다녔어요. 아, 그런데 마침 그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값진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구 수선 말랑탱이 영감이, 그 범인이, 주워간 사람이 바로 그 구두쇠 영감, 오시코른 영감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거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귀중한 걸 줍는 행동을, 품을 잡았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는 그런 거 주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세히, 내가 왜 그렇게 엎드렸는지를 자세하게 막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말똥 묻은 노끈을 주스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지갑이 다른 길에서 발견이 됐는데 돈도 안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구두쇠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인 것이 범인인 게 밝혀지니까 몰래 딴 데 길에다 뒀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당신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누워서도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내 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을 할까, 아닌 것을 말할까 하면서 계속 이게 불어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몇 달 동안 그거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정월 초하루인가 이튿날에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그가 하소연을 계속하면서 죽습니다. 그건 조그만 노끈 오락이인데요. 조그만 노끈 오락이라고요. 보세요 이거.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파상의 단편 노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 말든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행복과 불행으로, 내 자신의 존재감으로 여기게 되면요, 이 사람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높이면 높인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기억력 없는 인간이 그렇게 말하다가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내가 자꾸 되새기고 자꾸 말을 옮겨 이러면서 자기가 괴로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말해놓고 잊어버리죠. 물론 지금 말은 이렇게 쉽지,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 속에서 어렵고 분하고 그런 일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노인이 계속 그거 끙끙 앓는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의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좋게 오든 나쁘게 오든 그것은 최종적인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자신의 실력도 다 모르고, 내 과거도 모르고, 내 내면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거의 100% 잘못된 거예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과대평가라든 과소평가라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상을 정해줄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 그래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살인자로 알고 아주 폭행자로 알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됐는데 그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일이 뭐예요? 매우 작은 일이, 작은 일.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막 너무너무 심각해요. 자책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에고이즘으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또는 그 반대도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찮은 일이에요. 내가 이제 내 자신 판단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자기가 뭐 알 수가 없지,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신경을 빼앗지도 못할 것이고 내 시간도 빼앗지도 못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도 못하고 나를 교만하기도 안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지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자니 자기가 너무 삶이 엉망이었잖아요. 너무 나쁜 놈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일을 시키니까 할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모든 어둠에 가운데 있던 일을 다 들춰내실 거고 마음의 생각, 뜻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벌과 칭찬을 내려야 되는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의 허물은 하나님이 다 보혈로 씻어줘버리니까,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남은 건 칭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딱 규정을 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기준이 뭐냐, 그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신 것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사람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높이뜨기가 아니라 내려뜨기예요. 낮게뜨기. 세상은 지금 높이뛰기에 관심 있잖아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낮은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느냐가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거고 훌륭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권력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생기느냐가 아니에요. 부자인데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낙차의 폭이 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리매김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서 진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좀 바꾸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춥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그 다 무너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지, 뭐 아니면 더 축복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미 시련도 환난도 많이 당해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바짝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셔요. 자, 모세 이때 왕자일 때 아주 박살을 내시죠. 80세까지 아주 그냥 짓밟아 놓으시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연세에는, 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왕자의 자리에 있어요? 공주의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나 갑자기 지금 진흙탕에 엎드려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나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다 얻고 있고요. 마치 진급 시험에 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시험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진급 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알려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릴 거다. 그런데 집요하게 우리는 떨어질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죄만 골라서 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그래서 두려운 거죠.
좀 낮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낮아지면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해 내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도 일부러 바보같이라도 행동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멍청하고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해갖고 하나님께 맞아 미움받으면 실제로 멍청한 데다가 하나님께 더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에? 어차피 멍청한 거 하나님 앞에 더 멍청한 척하고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게 낫잖아요. 예? 물론 제가 알아요. 이런 설계 아무리 해봤자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계속 겸손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라도 말해야죠.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만함이 꺾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희망이 없어요. 보세요. 평안 있나? 잘 되나? 하나님이 가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자를 낮추겠다 했잖아요. 낮아지는 자를 높아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게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야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다고 생각하나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나요? 왜 한국 교회 안에 트럼프만 있나요? 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덮어놓고 불경을 읽나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면서도 또 선포하면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걸 범하니까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국교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당당한 그 무사 라만차, 아마 이 동키호테에서 이 모티브가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듭니다만 말을 타고 달려가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데 뭐 때문에 웅성거리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가운데 창녀를 두고서 막 돌로 치고 때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 뭐 그러면서 온갖 그녀의 행위에 대한 막 비난을 써본데 제가 이게 입으로 발설하기가 강제상에서 좀 그래요. 신음하는 이 창녀 곁으로 이 라만차가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지나가는 라만차라는 사나이요. 그러는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이라니까 너무 고결하게 느껴지십니다. 아니에요. 나는 담배 꽁초 같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건 빨아먹고 꽁초는 내팽개칩니다. 문 남자들이 나에게서 달콤한 건 빨아먹고 꽁초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너무 귀중한 귀부인이세요. 그리고는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라만차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그때 한 귀부인이 나타났어요. 당신 누구세요? 라만차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야기했더니 나는 창녀였던 여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만이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자화상을 바꾸며 노력한 결과 오늘 당신 말한 대로 나는 귀부인이 되었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라는 분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하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그것을 내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형성하게 되죠. 이것은
개인적인 자아는 개인적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가 거울같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울 자아 이론에서 내가 누군가를 규정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분 한마디 말에 모든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나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평가할 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자신의 의미 있는 절대 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세리 마태와 어부들,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니까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저가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니까 진짜 그렇게 3,000명씩 하루에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자아상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여 나가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너무 막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연연히 하지 마세요. 또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너무 교만하게 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로마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속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삐짓고 들어가지 말고 엉덩이 들이대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세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오늘부터 참 자유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자기 애에 사로잡힌 나르시스트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못 받을 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쩌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격과 기질이 집요하게 내 중심적인 이 성향 때문에 나도 나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감정과 성격과 기질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 내 기질을 바꿔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내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또 헌신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 지독하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이 나르시시즘에